영주시의회가 영주시의회가 제출한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실시 협약 동의안을 승인했습니다. 실시 협약은 본 사업 착수를 앞두고 사업 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와 맺는 세부 계약으로 업무 분담 사항과 재정 지원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. 영주시는 다음 달 도의회 의결을 거쳐 개발공사와 경북도, 영주시 간 3자 협약을 맺고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중에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.